되냐면 엄지손가락 요 부분이 있어요. 안쪽 부분. 이 안쪽이 자기 바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바디에서 이쪽으로. 여성은 여성 바디에서 이쪽으로. 그럼 잘 봐요. 이렇게 닿는 거겠지?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여성분들이 손가락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자기 바디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민지쌤이 앞으로 오면 여기를 들어올 거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전달이 되네. 다시 나가요. 빠졌죠? 그죠? 다시 들어오세요. 여기서 전달이 되네. 그럼 나도 여기서 바디지. 우리의 바디야. 왜냐면 우리는 모던처럼 바디 컨택을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있는 손에서 잡아야지. 그치? 그러면 손인데 보통 사람들이 다 이 손목에서 손을 이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절대 손목은 쓰시면 안 돼요. 손목은 낭창낭창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바디에서부터 자기 몸을 그대로 손에서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가 컨택되는 부분. 남성은 이게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가 들어왔다. 자, 그랬을 때는 붙여가지고. 아니야, 붙이지 않아요. 저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를 붙이는 사람은 너무 잘못된 사람이야. 왜냐면 이렇게 붙이면 힘을 쓰게 돼 있잖아. 저희는 힘을 안 써요. 힘 쓰지 않고 그냥 들락날락만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약간 피스톤 운동이죠. 피스톤 운동, 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요렇게 일자로 내려와서 손등이 그대로 있으셔야 되고, 남성은 잘 들으세요. 남성은 어깨에서 요 팔뚝 요 위에서 손가락, 엄지손가락까지 요 부분이 일자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그냥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일자 연결을 하려고 잡는 거야. 왜냐면 서로가 같이 커넥션이 돼야 주고받는 게 될 거 아니에요. 손이 잡는 거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꺾는다거나 이렇게 돌린다거나 이렇게 꺾는다거나, 특히 여성분들이 힘쓰니까 꺾는 사람도 너무 많아. 이러면 남성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성은 얘가 그냥 일직선이야. 이 부분이 그냥 일직선으로 왔다가 일직선으로 가고 일직선으로 들어왔다가 일직선 나가. 그러면 요 밑에 근육이 있거든. 요 밑에 근육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러 얘기하잖아. 많이 다르죠? 와우. 여기서 근육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 되게 여성분들 해보시면 재밌어. 왜냐면, 여길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타이트해지고, 얘가 나면 여기가 이렇게 열려. 느끼지. 근데 여기를 못 느끼고, 계속 손가락으로만 하려고 주먹으로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 뭐냐면 스트레칭이야. 뭐든지 자기의 근육은 손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다 스트레칭 운동이에요. 손목이 없어요? 네. 남성은 받아주죠. 남성도 타이트하게 들어오죠. 여기 들어오죠. 아하. 그죠? 다시 남성도 나가죠. 그죠? 저는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받쳐주고 다시 보내주고 다시 받쳐주고 다시 보내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성을 리드한다는 건 뭐냐면, 여성을 내 맘대로 막 주고 땡기고 이게 아니라 들어오는 여성을 내가 받아주는 거고 다시 보내는 행동을 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주고받는 거는 다 남성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오프닝 트위스트는 남성이 들어오니까 봐요. 여성이 들어오면 남성에게 받아줘야 되겠지. 근데 여성이 돌았어. 근데 여성이 돌으면 여성 위치로 다시 놔줘야 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는 팔을 잡는 데에 우리가 길이가 있어. 길이. 누가 더 길어? 남자. 남자가 더 길어요? 여자가 더 길어요? 아니요. 반반이요? 아니 왜 누가 더 길어야 돼? 아니 춤을 똑같이 추는데 여자가 더 길고 내가 이렇게 길어야 돼? 그럼 잘 봐.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길면 내가 여자 미는 거고, 자, 여자가 또 들어와 봐. 딸을 미는 거지. 그러면 공간 사용이라는 걸 이제 배우는 경우는, 자, 우리가 이 손을 안 잡았어. 여기는 다 내 거예요. 이 공간이 다 내 거예요. 내가 안 올 수 있어. 근데 손을 잡는 순간부터는 반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네 거. 왜 우리 옛날에 땅따먹기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어린애들은 모를 거야. 우리 세대는 땅따먹기 같은 거 많이 해서 내 땅 들어오지 마 막 이랬잖아. 그게 자기가 자기 면적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반의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성과 남성은 항상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도 이 공간을 지켜야 되고,
앞으로 와도 이 공간 지켜야 되고 이제 들어오지. 근데 나는 안 가. 그럴 때는 여성을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왜? 나는 지금 스텝이 없거든요. 여성 와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봐요. 끝나면 항상 여기가 어떻게? 반반. 반반이에요. 자, 보세요. 딱 반반이지. 그죠? 요 반반이죠? 남성 잘 들으셔야 돼. 근데 이거를 남성분들이 어떻게 하면 막 보냈다가 또 땡겨, 이렇게. 또 땡겨. 또 땡겨. 이러면 이제 여자들 후들룩에 대해서 이제 여자들 죽어나. 여자를 땡기고, 내가 잡아 땡기고, 막 밀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잘 모으시고 다니세요. 남자. 왜냐면,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니까, 아, 뒤로 가세요. 다시 오세요. 자, 이제는 바깥쪽으로 가깝게 들어오세요. 왜? 이 손이 가깝게 들어오라고 했네? 자, 돌고 나면, 자, 여기 계세요. 또, 보내주는 거야. 가세요. 여기도 반반이죠? 또 가세요. 두 번 보냈네? 두 번. 그래서 여기서 살짝 돌렸죠? 오세요. 자, 여기서 내가 팔꿈치를 끼는 이유는, 여기 반반을 두 사람. 와우. 딱 반반이죠? 반반. 이제, 에. 자, 팔꿈치 여는 만큼만 가야 문제세요. 이렇게. 이때 여성분들이 막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막 가서. 빼가자, 자기가 막. 남자 죽이 사람한테 막 가. 그러면 되겠어요? 막 이렇게 팍 보면 돼. 남자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 가! 그리고 여자도 자기 혼자 이 손은 없어. 자, 저쪽 미지수님으로 다 가봐. 이렇게 가. 정말 많아요. 제가 엉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니 따로 내 따로 치는 거야. 니 따로 내 따로. 그러니까 손과 뭐지? 정보 교환이 없네. 남자고 여자고 손을 잡았으면 정보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교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항상 손을 잡았을 때는 주거니 받거니. 그럼 후진하는 사람은 줬을까 받았을까? 후진하는 사람은 줘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지. 받아야지. 잘 주세요. 자, 여기 받고 있어야 돼. 이렇게 받고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 내가 주는 거지. 이렇게 주는 거지. 또 전진하는 사람이. 또 여자는 받아. 내가 줘. 그렇지. 이제는 여자가 줘. 내가 받아. 자, 여자가 또 줘. 줘. 내가 받아야 돼. 아. 왈츠랑 뭐가 달라요? 댄스 스포츠는 모든 같은 다 똑같아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스텝은. 스텝으로 추시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이렇게 전진과 후진을 서로가 나눠서 공연을 하시면 어마어마하게 좋은